시간하고 정확성이 있으면 일단 뭐부터 잡으라고? 기억나니? 정확성부터 잡으라고. 그지? 20번 문제 틀린 학생의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지? 근데 거의 20번 문제를 틀린 학생이 거의 20번 문제뿐만 아니라 국어를 틀린 학생이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이거예요, 일단. 부인할 수 없지, 얘야. 그지? 이거지. 시간이 급한 거야. 오케이? 80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 그지? 문제는 뒤에 첩첩이 쌓여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빨리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숭숭 놓치고 대강대강 날림독해 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쌤이 얘기했잖아. 조교쌤이 시험 치기 전에 말씀하지 않았나? 마지막 질문 버려도 좋으니까 정확하고 차분하게 읽는 훈련을 하세요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 근데 여전히 네 마음속의 욕망은 뭐야? 다 풀고 싶은 거지. 그지? 3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능까지 8개월하고도 며칠 더 남았어. 이해돼요? 자, 봐. 여기 재생도 한 10%쯤 있겠지? 재생하고 재학생하고 딱 분리해서 시험을 딱 치면 재생이 훨씬 더 빨리 풀어요. 그럼 재수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니? 1년 동안 하면 속도는 저절로 뭐 해진다고? 빨라진다고. 너도 8개월 며칠 동안 하면 속도는 빨라지게 돼 있다고 하면. 안 하면 안 되고. 하면 속도는 빨라지게 돼 있다고 이것들아. 이해돼?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 그지? 그러니까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풀려고 하세요. 그리고 잘 들어. 이 역설을 잘 이해해야 돼. 빨리 풀려고 하는 애들이 시간이 부족해. 이말 이해돼? 빨리 풀려고 하는 애들이 시간이 부족해. 네 맞박에다가 나 진짜 할수 있으면 카메라 딱 붙이고 80분 동안 네가 네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네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 시간이 부족한 애들이 왔다 갔다를 수없이 해요. 그지? 아니, 차분하게 쭉 읽어내면 와우, 말로 하자. 와우! 야, 멋지다. 고맙다. 큰 웃음을 주셨어. 자, 봅시다. 말로 합시다. 자, 조심해야겠네. 자, 봅시다. 다시. 무슨 얘기 하다가 그래. 시간을 고려하면서 지문을 날림으로 읽으면 문제 풀때 훨씬 더 시간 오래 걸려. 오케이? 이 역설을 네가 이해하면, 국어는 이렇게 해서 틀리는 일은 없어질 거야.